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 쿡밥거리의 위생상태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산 쿡밥거리는 충남 예산 시장에 있는 쿡밥 전문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맛과 가격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버가 쿡밥집을 방문했다가 음식에 파리가 나온 것을 목격하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쿡밥거리의 위생상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꿀떠은 못말려에는 팩종원도 포기한 예산시장 쿡밥거리 충격적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육수로 끓인 게 아니고 들어봐요. 당연히 이리 당장 되겠어 이거? 어디에 있는데? 네, 위에서 뭐야 이거? 팔이 들어가서 그러지? 아이 죄송해요. 딴 거 떠다 대기 주시 팔이 들어가서 우리가 돈도 안 내도 되냐 이런 거 주마. 아무것도 상관없는 데 살고 끌어다 줄게. 다 풀라면 다시 끌어다 드릴게. 야, 뭐야. 뭐할 거면 여름에는 하루 때문에 가지. 신경 보통 쓰는 게 아니야. 이럴수 부딪히고 이해도 무서워. 미안해. 요새 여름이라? 네, 아까 막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조심해야지 우리. 아, 내가 조심해야지. 나 팔이 들지라 지금이었지. 팔이가 들지라 잡숴봐 그냥. 조심해 조심해. 야, 아이 잡숴봐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사장은 파리가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여름에는 파리 때문에 신경을 보통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럴 수도 있지. 이해 좀 하쇼라고 해명했습니다. 손님이 그니까 조심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사장은 내가 조심할 일이 있나? 파리 XX가 그랬지. 잡숴봐 라고 했습니다. 유튜버는 갑자기 혹시 내 국밥에도?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맛은 있는데 생각이 복잡해진다. 입맛이 확 떨어졌다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후 서비스로 받은 선짓국의 쿡수사리를 말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산 쿡밥거리의 위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백종원은 예산 쿡밥거리의 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한 사장은 저희는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백종원은 자신의 이름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 쿡밥거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위생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손님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쿡밥거리의 사장들은 자신들의 장사와 명성을 위해 위생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